화수를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수로 재이용하는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막 분리법은 핵심 단어겠네. 하수 처리에 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그 친환경성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수처리 방법이다. 막 분리법은 에너지 별로 안 써. 비용도 많이 안 들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분리막을 통과시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뭐예요? 압력 차. 분리막 통과. 분리막은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혼합물을 분리시킬 수 있는 막입니다. 똥덩어리는 걸러내고 물만 빠져나가게 한다거나, 모래 같은 거는 걸러내고 물은 빠져나가게 한다거나, 막 분리법은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압력을 가해 액체를 통과시키고 입자를 통과시키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법으로서 쉽게 생각하면 뭐 거름종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여과법, 한외여과법, 역삼투압 등이 있습니다. 아, 얘네 셋이 비교하란 문제 있겠군. 제거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큰 것만 걸러내고, 누구는 아주 작은 것도 걸러낼 수 있고, 그렇게 가겠지. 미세여과법의 분리막은 미세여과법. 용질의 크기가 0.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인 용질을 분리합니다. 주로 물에 혼탁한 정도에 관계되는 콜로이드 물질이나 박테리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 밑줄을 긁까 했는데 바로 한외여과법 그냥 나와서 체크만 해놓을 거예요. 왜? 기억 안 나면 나중에 와서 찾으면 되니까. 한외여과법의 분리막은 고분자량의 유기물, 바이러스 등을 걸러낼 수가 있는데 이미 여기에서 확인이 돼 미세여과법은 박테리아 걸러내는데, 한외여과법은 바이러스까지 걸러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한외여과법이 더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가 있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정도의 크기로 하면은, 박테리아가 이 건물만 하면, 바이러스는 여기 휴대폰 할 만해요. 뭐 사람만 하거나, 휴대폰만 하거나, 그래. 그 정도로 차이가 나. 미세여과법과 기본 원리는 동일하나 미세여과법의 막 구조가 분리막 단면이 일정한 크기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대칭형 세공 구조인 반면 한외여과법은 여과막은 분리막 표면과 그 밑에 구멍의 크기가 다른 비대칭 구조의 치밀한 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세여과법을 어떻게 위에서 보면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의 크기가 일정하고 똑같아. 근데 한외여과법은 구멍이 이렇게 있고 밑에 층에 또 겹쳐서 구멍 크기가 달라. 이렇게 되어 있대. 비대칭 구조래. 아, 그러니까 막 구멍이 아무렇게나 막 뚫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거지, 막이. 더 작은 입자를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역삼투압법은 역삼투압을 가해서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은 오염물질을 걸러냅니다. 느낌으로 따지면 누구야? 저는 미세여과법에서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저보다 작은 친구들은 밑에까지 걸쳐서 가겠지. 이렇게. 가끔 무슨 대공원 같은 데 보면은 나무 기둥들 막 세워놓고 10대, 20대 이거 있는데 그거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분리막으로 공간을 A와 B로 분리를 하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인 농후 용액을 A에 넣고 물을 B에 넣으면 물의 일부가 농후 용액으로 침투해 농도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삼투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통에다가 이렇게 막을 하나 설치해 두고
더러운 물, 더러운 거, 깨끗한 물, 요렇게 해 놓으면 물이 요쪽으로 통과를 한다고. 그게 삼투압. 어디가 있어? 이로 인해 용기 A와 용기 B 사이에서의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압력은 어디? 여기 A에서 높아지겠지. 똑같은 공간에 더 많은 애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디가 있냐? 이때 이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역삼투압을 A에 가하면, A에다가 역삼투압, 압력을 가하면 A에 있던 게 다시 B로 넘어갈 수 있겠지. 이것을 어디가 있냐? 반대로 농후 용액 중에 용매가 B로 이동을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농후 용액을 역화시킵니다. 역삼투압에서의 분리 대상은 염류와 같은 저분자 물질 및 무기 이온입니다. 왠지 엄청 작은 애들 맞는 것 같아. 이것이 포함된 농후 용액은 상당히 높은 삼투압을 지니고 있어서 역화를 위해 큰 압력이 요구가 되지만, 여기 이렇게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역삼투압을 가하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많은 압력이 요구되지만, 분자량이 큰 물질들을 분리 대상으로 하는 한외 역화법에서 이 물질들이 포함된 용액의 삼투압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으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조만한 정수기에서도 쓸수 있는 거겠지. 역삼투법은 분리 대상 물질인 염류가 막 표면에 잘 흡착되지 않아서 미세여과법, 한외여과법과 같은 유기물에 의한 막 오염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 분리막의 수명이 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저기 누구야? 미세여과법과 한외여과법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막을 띄워놓고, 걸어놓고, 여기에다 더러운 거 쓰고, 걸러지는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는 느낌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표면에 더러운 거 껴있겠지. 근데 역삼투는 여기에 더러운 물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요 면에는 찌꺼기가 잘안 낀다고 그런 느낌이래요.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 막 물리법의 운전 방식에는 그러면 이제 느낌적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물 거르는 방법 세 가지 이야기했었는데요. 잘 봐. 어디? 미세 여과법은 요 정도 세 줄. 한외 여과법은 셋, 넷, 다섯, 여섯 줄. 그것도 미세 여과법하고 합쳐서 여섯 줄. 근데 밑에 역삼투법은 엄청 길게 설명해 놨지.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 12번 문제는 역삼투법 그림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막 분리법의 운전 방식에는 막힘형과 교차 흐름형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또 뜬금없이 막 분리법 나오고 있디야. 막힘형은 정화 대상이 되는 원수의 공급 방향과 여과수의 투과 방향이 동일한 반면, 막힘형은 어떻게? 말 그대로 이거야. 여기에다가 물 때려놓고 정화된 게그 방향으로 그대로 이어지면 막힘형. 다음, 교차 흐름형에서는 둘의 방향이 수직을 이룹니다. 물을 이렇게 때려 붓지만 실제로 어떻게 걸러지는 애들은 이렇게 수직 방향, 이쪽이든 이쪽이든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래. 막힘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송된 모든 원수가 전량 분리막을 통해 여과가 되지만, 그렇지, 이큰 파이프에다가 더러운 물 때려 넣어 놓으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 얘네들은 전량 일단 통과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막에 의해 배제된 물질, 여기에서는 막에 의해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이, 건더기가 막 표면에 쌓여서 원수의 농도보다 높아지는 농도 분극 현상을 증가시키고, 농도 분극 현상.
처음에 뭐 예를 들면 한 10%짜리 오염수를 때려 넣었다라고 합시다. 통과하면서 계속 덩어리 건더기 쌓이니까 이 비율이 자꾸 높아질 거라고. 이런 투과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 여기 구멍으로 걸러서 잡아내는 건데 그 구멍 애들이 막고 있잖아. 하지만 교차 흐르면과 달리 순환을 위한 순환 어디가 있냐? 교차 흐르면과 달리 순환을 위한 순환 펌프가 필요 없으므로 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싸기는 싸. 주기적으로 가서 요 막만 좀 교체해주고 그러면 돼. 교차 흐름형은 분리막의 표면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강한 유속을 형성하기 위해 큰 용량의 펌프를 사용해야 하므로 운전 에너지 비용은 더 들긴 들어. 하지만 강한 물의 흐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한 물의 흐름. 오염물의 막 표면에 덜 쌓이게 됩니다. 이온성 물질이나 분자량이 작은 유기물의 농도 분극 현상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10, 1, 2, 3, 4. 네 문제 푸시는데 딱 4분 드릴 거예요. 지금 시작. 1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막 물리법으로 역화된 물은 재이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있잖아요. 뭐라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처리법이 막 분리법.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 2번. 막 분리법에서 막을 통해 선택적인 물질 이동이 일어납니다. 통과할 수 있는 애들. 걔네들은 따지면 선택된 거지. 농도 분극 현상이 일어나면 농도가 자꾸 높아져 역화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줄어들지 건더기가 막고 있으니까. 비대칭형 막 구조가 얘는 누가 쓰는 건데? 한외 역학법. 대칭형 막 구조는 말 그대로 미세 역학법에 비해 더 작은 입자를 걸러냅니다. 그렇지. 막 분리법에서 막 표면의 빠른 유속은 막 표면의 오염 물질이 덜 쌓이게 합니다. 그렇죠. 빠른 유속이라는 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얘기는 어디 있어요?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은 여기 있네. 강한 물의 흐름. 강한 물의 흐름이요. 속도가 빠르겠지. 그래서 답은 3번. 밑으로 내려오시면 역삼투법에 대해 이해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을 살펴놓으면 어때요? 처음에 누가 들어온 물이고 그냥 깨끗한 물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를 봤더니 여기에 높이가 높아졌죠? 그 말은 B에 있는 물이 A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얘가 물이지. 그리고 요만큼 높아졌죠? 요만큼 높아진 게 삼투압이지. 그런데 또 다시 쑥 내리니까 요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삼투압을 제공해 준 겁니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물이 요로 요렇게 빠져나가겠지. 가나다 순서로 역삼투법이 공정 진행됩니다. 맞죠? A는 더러운 물, 정화의 대상, B는 그냥 물이에요. 써놨었으니까 괜찮지. C는 삼투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요만큼 높아지는 건 맞고. D는 역삼투압으로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만 B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괜찮아. 여기로 통과해서 또갈 수도 있겠지. 다에서 역삼투압으로 인한 농도의 평형이 일어납니다. 농도의 평형이 일어나는 건 다 단계가 아니라 나 단계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실제로 정수되는 양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 다음, 기역니은 디귿을 비교했을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세, 한외, 그 다음에 역삼투 각각 순서대로 가나다죠? 1번. 모두 막을 통과하는 입자의 크기를 고려하여 여과합니다.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있죠?
분리막의 구멍 크기는 기역이 제일 크고 디귿이 가장 작을 겁니다. 그렇지. 정수를 위해 필요한 압력의 크기는 니은보다 디귿이 큽니다. 그렇죠. 분리막의 수명은 니은이 가장 길고 디귿이 가장 짧다? 얘는 뭐 건더기가 잘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잘 갈아줄 필요 없지. 기역 니은의 분리 대상이 고분자이지만 디귿은 저분자 물질이나 이온 등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맞죠? 틀린 건 4번. 14번은 거저 먹는 거지. 교차형 흐름은 뭐라 그랬는데,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수직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떠올려도 괜찮죠? 답은 4번. 원수 방향과 여과수의 방향이 십자 모양으로 교차가 됩니다. 됐을까? 일단 정치.